10월 4일 2020년 10월 4일 영상 일기 시작. 오늘은 시즌 그리팅 촬영 두 번째 날이었고, 또 다른 컨셉으로 영상을 촬영을 진행하고, 그리고 녹음을 하러 왔고, 이렇게 큰 일정 두 개를 소화하고 거의 마무리,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이렇게 영상일기를 찍고 있다. 영상일기를 어제도 못 찍었었던 것 같은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하루 종일 시즌 그리팅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컨텐츠?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촬영하고, 오늘까지도 시즌 그리팅 촬영하면서 시즌 그리팅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녹음을 하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우리 팬클럽 키트 촬영을 할 예정이다. 정말, 이틀밖에 되지 않았던 시간이지만, 정말 정말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던 시간이었지 않았나,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되게, 원래는 좀 나의 비주얼이나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쓴건 맞지만, 정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내 비주얼을 위해서 진짜 신경 쓰고 촬영했던 거가 많지 않았던 경험이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앨범 작업도 되게 중요하고, 앨범에서 보여드리는 트레일러에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지만, 이번 시즌 그리팅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마지막, 아, 처 처음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처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시즌 그리팅을 사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정말, 좀 나의 모습에 만족을 해드릴 수 있게 좋은 그림만 담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시즌 그리팅을 촬영하면서 되게 그런 사명감, 그런 좀 책임감이나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되게 좀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물론 좋지 않다고 나 스스로 좀좀 자책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한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촬영을 하면서 점점 고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 그리팅 촬영에서 좀 계속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에서는 발전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말 아직 뭔가 정말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적도 없고, 그리고 팬분들과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팬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아직 팬분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직 팬분들과 직접 얘기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 것 같아서, 좀,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팬클럽 키트 촬영할 때도 사실, 정말 힘든 거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어찌어찌어찌 잘 마무리가 된것 같다. 그래서, 참, 희승이가 참 고생이 많았고, 어쨌든, 첫 경험일 텐데, 그래도 나 자신에게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녹음을 하러 왔는데, 정말 이틀 동안 거의 잠을 거의 안 자고, 바로 녹음을 하러 와서 그런지 정말 컨디션이 좀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녹음은 아직 제대로는 못했지만, 이제 남은 녹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이팅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화이팅하면은 좀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가 될것 같다. 요즘 들어서 정말 일기를 정말 막힘없이 술술 잘 말하고 내 하루 있었던 일들 그리고 느낀 점들을 기록하고 싶은데 너무 약간 촬영도 엄청 많고 좀내 과부하가 많이 와가지고 좀 요즘 들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의자가 정말 정말 편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의자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에는 이 받침대가 부서져 있고 근데 진짜 편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기를 찍고 있고 정말 다시금 한번 느끼는 거지만 내가 생각보다 멀리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조금은 실감이 나고 점점 이제 내가 할 일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내가 데뷔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정말 그때를 빼고 나면 정말 요즘 약간 현실성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정말 치르고 정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일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감정이 되게 새롭고 하루하루가 참 재밌기도 하고 정말 힘들 땐 정말 힘들고 그런 하루하루를 진짜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진짜 재밌게 살고 있다 요즘. 그래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생기게 된 팬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더 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실까? 또 좋은 나로 인해서 내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고 이게 내 일이라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 같다. 정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를 돌리고 싶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정말 수고했지만 앞으로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틀 동안 화이팅 잘했고, 고생 많았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이제 메인 프로젝트, 메인 미션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화이팅 하자. 이상. 영상이 끝.